이번 배치는 밀어치는 투바운딩 배치입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300점이라고 했을 때 밀어치는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이 정도는 칠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빨간 공을 쳐서 단쿠션에 한번 맞고 다시 들어가서 투쿠션 맞고 장쿠션, 쓰리쿠션 맞고 득점이 되는 이 정도의 밀어치기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투바운딩이라고 하는데 이 투바운딩을 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투바운딩을 치는 요령은 세게 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투바운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강하게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두께와 당점으로 쳐야 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두꺼운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투바운딩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치셔야 되는데 두꺼운 두께가 맞고 높은 당점으로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꺼운 두께가 맞았기 때문에 이 공은 빠르게 튕겨져 나가죠. 그리고 내 공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높은 당점으로 전진회전으로 쳤기 때문에 공이 빠르게 돌죠. 속도는 느리고 빠르게 돌다 보면 첫 번째 쿠션에 느리게 맞고 느리게 나왔는데 여전히 전진회전이 남아있어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흰 공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도록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회전이 남아 있어야 그래야 다시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하는 예 중에 또 하나의 예는 높은 당점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쳐서 안 된다기보다 그렇게 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큐거리의 높이를 높게 만들고 큐는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높은 당점을 빠른 속도로 순간적인 큐 스피드가 빨라야 급격한 전진회전이 생기면서 투바운딩을 형성시키기가 쉽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배치를 시도할 때 빨간 공은 단쿠션에서 1c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투바운딩이 잘 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 깨끗하고 공이 깨끗해야 됩니다. 공이 더럽거나 테이블이 지저분하면 투바운딩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테이블이 깨끗하고 공이 깨끗할 경우에는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이 투바운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공이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 빨간 공이 단쿠션이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세게 치지 않아도 투바운딩이 적절한 두께만 맞추면 쉽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바운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요령, 정확한 해법을 알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두께를 맞춰서 정확한 당점으로 쳐서 여러분들도 투바운딩 초급자분들한테 알려주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300점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투바운딩을 이용한 득점에는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이런 투바운딩을 이용해서 공이 밀려 들어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있기보다는 살짝 내 공이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좀더 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왼쪽 회전, 약간의 왼쪽 회전, 역회전이죠. 역회전이 있는 게좀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바운딩이라기보다는 키스에 의한 득점인데요. 아, 이렇게 차라리 키스가 투바운딩보다는 키스에 의한 득점이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치기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밀어치기 투바운딩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것보다 키스를 이용한 득점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11시 30분 3팁의 상단 당점으로 두께 4분의 3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키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껍게 밀어쳐서 바운딩 현상을 이용해서 득점할 수도 있고요. 상단 당점으로 키스를 내서 득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법을 모르고 끌어친다거나 3쿠션으로 친다거나 했을 때 득점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해법을 알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어치기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의 거리가 조금 1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넉넉한 힘으로 밀어쳐야 될 텐데요. 이럴 때 회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12시 방향 3팁이라는 무회전 당점으로 정확한 두께를 맞춰서 밀어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 밀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세게 치다 보면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런 배치를 연습할 때는 내 흰공이 저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확한 당점과 두께로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좀더 강한 힘으로 쳐서 이 빨간 공, 두 번째 빨간 공이 단 쿠션 가까이 오면 연속 득점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도 정확도까지도 높이는 밀어치기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 배치를 준비했고요. 이런 밀어치기를 잘 치게 되면 어려운 밀어치기도 쉽게 확률 높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끌어치는 배치 중에 재밌는 예가 나왔는데요. 이 공을 끌어쳐서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쳐서도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을 끌어치는 방법,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코너를 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미처 잘 끌리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이 공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흰공이 이렇게 있다면, 흰공이 여기에 있다면 괜찮은데, 흰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을 쳤을 때 코너를 돌릴 수 있느냐? 물론 돌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두께가 얇아지면서 내 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다음 배치가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공을 끌어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5시 30분 3팁으로 두께는 8분의 5 정도의 두께로 잘 끌어쳐야 됩니다. 코너를, 아, 못 도네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코너를 돌질 못하네요. 이런 배치는 끌어치기를 잘 쳐서 직접 득점을 하고 이 빨간 공은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회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6시 방향 3팁이라는 낮은 하단 당점으로 최대한 적은 힘으로 끌어쳐서 득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자, 이번 배치는 게임을 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얇게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얇게 칠 수도 있는데, 얇게 쳤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죠. 밀어치기가 차라리 실수가 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그런데 득점만 되고 이 빨간 공이 여기에 가서 서버리면 다음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센 힘으로, 조금 더 힘을 써서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 근처까지 올수 있도록 그런 힘밥으로 정확하게 밀어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이 배치는 이 빨간 공을 두껍게 밀어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오도록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너무 올리지 않고 3시 방향 2팁 정도의 당점으로 두껍게. 이 공을 끌어쳐서 득점한다고 해도 다음 배치가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공을 끌어쳐서 득점을 하는 것이 다음 배치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무리한 선택일 수는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끌어치기는 칠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썩 좋지 않네요. 두 번째 공이 맞는 방향이 별로 좋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 공을 두껍게 쳐야지 키스가 없겠습니다. 얇게 치면 이 공이 이쪽 빨간 공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쳐서 이쪽으로 오도록 쳐야 될것 같은데, 그랬을 때 코너를 돌리면 이 방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2시 반 방향 3팁으로 첫 번째 빨간 공은 8분의 7 정도로 두껍게. 자, 이렇게 해서 300점에 필요한 밀어치는 연습 모두 소개했습니다.